다시 구장을 찾았나 봐요. 저거 뭔지 알아? 우리도 그렇지 않나? 어, 불 꺼진 다음에 무대 한번 콘서트 끝나고 나서 맞아요. 콘서트 준비를 진짜 거의 뭐 한 몇 달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콘서트가 딱 끝나고 무대 부시는데 한 2시간이면 부시더라고. 맞아요. 딱 2시간, 3시간 전에는 꽉 차있고 열광적이던 막 그런 현장이. 맞아. 지금도 그런 마음이신가 보다. 공허해지겠지. 내가 맨날 여기 밟았던 땅을. 어, 근데 추신수는 또 마지막이잖아. 사중 야구장은 제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준 곳이죠, 저에게는. 네. 경기 중에도 제 눈에, 머릿속에 많이 넣어두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네. 늦은 시간에 밥 먹고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건 옛날보다 의자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. 좋아졌겠지. 그럼요. 네, 저는 그때 당시에 삼촌 때문에 지정석에 앉아서 야구를 봤고. 가족석. 저희 조명 이 등도 그렇고 옛날이랑 똑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그냥 색상만 좀 짙어진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는 흑백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야구장으로 그냥 색깔만 좀 진해진 느낌. 이제는 관중의 입장에서 야구를 봐야 될 때가 됐네. 관중석에서 시작된 야구를 보던 초등학생이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야구선수가 돼서 그라운드를 또 뛰고 이제 다시 관중으로. 와, 참. 25년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간 거네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아,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가 거의 한 25년 전인가? 아, 좋아요. 좋고, 조용하고. 제가 지금 팬이 된 기분 같아요. 꿈이라는 게 딱 좋은 거 같아요.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. 누나도 우리도 가수의 꿈을 키워서 가수하다가 나중에 하나의 또 그냥 음악 듣는 사람의. 자리에서 날 지켜주도 저 하늘의 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. 진짜.